하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종현 씨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종현 씨. 네. 자정 넘어 진행하는 라디오 DJ 톤이 잘 어울린다는 칭찬도 있지만 반면에 느끼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제가요? 네. 본인이.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느끼하다 생각하세요? 그냥 저는 제가 원래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왜요? 네. 일단 이번 초대했고요. 비행기 조종사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현이 형이 원래 이러시네. 자기가 종현이 형이 원래 예. 느끼하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민호 씨 의견 감사하고요. 네. 본인은 괜찮다. 본인은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요즘 만나는 여자 연예인분이나 요즘 만나는 여자 연예인분이나 만나는 분 있으신가요? 오준 씨 앉으세요. 제가 팀의 리더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교현 씨가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 이상해지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대충 넘어가 그냥. 키씨 또 할 말 다 해요. 답답해. 정반대인 사람이 걸려가지고 답답해 죽겠네. 노현 씨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샤이니 활동보다 솔로 하면서 좋은 점으로 이것을 꼽았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혼자 하면은? 혼자 하는 것만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아마 다 같이 나누는 거였으면 키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키씨 약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별로 불만족스러운 거. 일하는 게 다른데. 벌 사람은 벌어야지. 벌 사람 벌어야죠. 심지어 일하면서 내가 피곤한데. 본인이 피곤한데? 내가 피곤한데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역시 키씨는 할 말 다 하네요. 예. 좋습니다. 다음은 태민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민 씨. 내가 들으려고. 종현 씨 가만히 있으세요. 종현 씨 가만히 있으세요. 자, 태민 씨. 민우 형과 샤이니의 노잼을 담당하고 있다던데 인정하시나요? 민우랑 태민이가 노잼이다요? 예. 그렇죠. 그걸 태민이한테 물어본 거네요? 그렇죠. 민우랑 태민이가 노잼인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제가 노잼이라고 했어요? 민호 씨. 누가 제가 노잼이라고 했어요? 가라앉지 마시고. 가라앉지 마. 그러니까 민호랑 태민이가 노잼인데 태민이한테 질문해주신 거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자, 좀 정리 좀 하실 시간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태민 씨. 민호 형 웃기죠. 태민 씨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엄청 빵빵했으면 좋겠어. 종현이 형 왜 때려요? 방송에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얘가 막 몰리면 막 말해요. 시끄럽게 뭐하나? 진짜 기분이 몰랐잖아요. 왜 그렇게 세게 기침하시는 거예요? 제가 비염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몇 번만 얘기하네요. 키씨 다음은 온유씨. 온유씨는 그 한 인터뷰에서 나는 이제 아재라고 했는데 가장 아재 같을 때는 언제라고 생각이 되나요? 가장 아재 같을 땐 어제였어요. 어제. 아재 어제. Rhyme is good. 감사합니다. 네, 태민 씨.
제가 알기로는 온유 형이 셀프 딱밤을 잘 때리거든요. 셀프 딱밤을 잘 때리거든요. 어? 잠깐만요. 그거 새로운 얘기인데요? 네. 어, 네. 저도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네. 종현 씨 본 적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키 씨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온유 씨에게 박수가 필요합니다. 좋아요. 예, 분위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프 딱밤은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네네. 티군, 아, 티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지? 키씨 이렇게 뾰루 지나 있어요. 어,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어! 좀 약해요. 태민이 오늘 살짝 민호같이 구네요. 말이 많이 구네요. 아, 원래 민호씨가 좀 약간 태민 군이 말이... 원래 밉상으로 구는 친구가 아닌데 오늘 태민 군이 좀 민호 군처럼 구네요. 태민 군이 생각하기에는 그 민호 군이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아니요. 종현 씨가 생각했을 때 민호 군 좀 어때요? 말이 많죠. 이번에 키! 첫 연기가 호평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어깨 펴고 다닌다던데 사실이세요? 뭐... 아니 그냥 뭐 생활 연기 하는 거니까. 어, 본인의 연기에 만족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살던 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건방지나겠대. 언제까지 건방지나겠대. 아, 저기 민호씨 지금 민호씨잖아. 민호씨 가만히 있으세요. 예, 예. 본인의 연기 점수 1에서 10점이다가 몇 점 정도 줄 수 있으세요? 12점? 12점? 아, 그 정도로 완벽하다. 12점이요? 뛰어넘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아. 역시. 아, 키씨 장난 그만 치세요. 아, 키씨가 장난꾸러기여서 그래요.